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281번입니다.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매장 기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개인묘지 설치, 개인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장. 개장은 옮기는 건데, 개장 신고는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 화장,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장은 사후 30일이 아니라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284번입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일기 및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죠? 예,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합장, 부부 합장이 되겠죠.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즉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분묘보다는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분묘로 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 가족묘지가 분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86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판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286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번. 286번 했고, 87번이었고, 바로 89번이네요. 자, 289번 보겠습니다. 협회는 매수 신청 대리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엑스네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3개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3번에 보면 3개월이 17개가 있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휴업도 3개월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그 다음에 3번, 거래종목사업자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4번, 5번,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도 역시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의 법적 갱신 계약 해지 효력입니다. 법정 갱신된 후 해지 통과하면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9번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한 후에 해지 통보해도 역시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0번에 상가 임차인 법정 갱신 후 해지 통보했을 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1번,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해지 통고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 3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위탁 경영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번, 이행 명령 기간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개장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2항에 있는데요. 개장 공고는, 3개월 이상 개장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9번은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290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터 20번 한번 볼까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암기 프린터 20번에 15번 밑에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사실은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슬래시하고 업무 정지 사실은 출입문에 표시 업무 X 없다. 즉, 공인중개사법상은 업무정지당해도 업무정지당했다고 줄임문에 써붙일 의무가 없는데요.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당한 경우에는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당했다고 줄임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